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심에 큰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는데 어떤 업종이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의료 AR주가 대체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의료 AR 관련주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데 이어서 개별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로닛은 자회사 볼파라이스를 통해 미국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로닛이 5월에 인수한 회사 볼파라는 유방암 검진 플랫폼 제공 기업인데 이번에 볼파라이스가 미국 최대 규모의 의료 시스템 중 하나인 인터마운틴 헬스의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인터마운틴 헬스는 미국 내 의료 AI 도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통해 볼파라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최근 루니뿐만 아니라 뷰노, JLK 등 여러 의료 AI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루닛이 9.78%, DNA 링크가 6.46% 올랐고요. 딥노이드가 4.3%, 뷰노가 3.2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임주도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개최된 글로벌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4 개막에 힘입어 반등한 건데요. 주요 게임사들이 게임스컴에서 신작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펄어비스는 올해 게임스컴에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붉은 사막의 실제 플레이 모습을 공개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PC와 콘솔 기반 신작 3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넥슨은 RPG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크래프톤도 신작을 시연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또한 오는 23일 게임 기대작을 선정하는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크래프톤 인조이와 넥슨 카잔도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게임스컴 수상 기대감도 커지면서 게임즈 주가가 전반적으로 들썩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6.73%, W게임즈가 4.57% 뛰었고요. 펄어비스가 4.08%, 넥슨 게임즈와 크래프톤이 각각 3.13%, 1.91% 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SK온,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등 한국 제조사들과 협력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생산 시작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포드는 전기차 모델 생산을 과감히 줄이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생산을 증대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드 CEO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는 합리적인 가격의 배터리에서 시작된다면서 배터리 비용 경쟁력을 먼저 갖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드는 SK온과의 합작사인 블루오블 SK의 켄터키주 1공장은 2025년 중반부터 전기 트럭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머스탱 마크 2 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배터리의 생산을 내년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 덕산 테코피아가 7.83%, LG화학이 6.04% 올랐고요. 포스코퓨처엠이 4.53%,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3.71%, 2.3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전선업체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선조합은 지난 20일에 대륙전선과 아시아전선 등 16개 회원사 등이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선조합 대표전에 우크라이나 전력망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력망 복구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선조합은 우크라이나 전력망 복구 사업 참여 희망 기업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올해 10월쯤 방문단을 구성해 현지 시장 조사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소식에 상승 출발하던 전선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상승세는 크진 않았습니다. 한때 10% 가까이 오르던 재룡산업이 2.23%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LS 일렉트릭이 0.35%, 또 한국전력과 LS가 각각 0.24%, 0.09%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에는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